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구입니다. 84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Made, 하게 했습니다. Them, 그들로 하여금. Also, 또한. To be pitied. 어떤 곤경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All 도죠. 그들 모두에게. 그들 모두가 누구죠? 여기 that가 who하고 같은 거죠. carried 끌고 간 them 그들을 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captives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을 즉 예를 들어서 에시리아라든지 베빌로니아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be pitied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 save 구원하십시오. us 우리를 Lord 여호와 our God 우리 하나님이셔. And 그리하여 개들 끌어내십시오. 어서 우리를 from among the heathen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하여 to give 드릴 수 있게 물론 이게 이제 부사로 쓰인 거지만 이게 동사이니까 원래 출신이 동사로 보면 thanks가 목적어가 되겠죠. And to thy holy name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and 또한 to trump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 이런 뜻이죠. In thy praise 당신을 찬양하는. Blessed be 찬양 받으실지어다 the Lord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께서는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and 그리고 let 하게 하라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say 말하게 하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Amen 이라고 praise 찬양하라 이 너희는 the Lord 여호와를 오, 기브 드려라. 땡스 감사를 unto the Lord 여호와께. For 왜 그러냐면 he 그는 이제 그굿 좋으신 분이고 for 또한 his mercy 그의 자비는 endures 계실 거기 때문에 forever 영원히 let 하게 하라. The redeemed 구속받은 일 이게 지금 redeem의 PP형으로 형용사로 봐서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죠. 구속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of the Lord 여호와로부터 그들로 하여금 뭐 say 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OC가 되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whom, 요 whom이 누구냐면 요 redeemed 된요 사람들을 이 whom이라고 하는 거죠. 예, he, 그가 하나님이 has redeemed 구속하신 from the hand 그 사람들의 손에요. 누구의 손에서? of the enemy 그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and 그리하여 개들도 끌어내십시오. 댐 그들을 아라보돌레 렌즈 그 땅으로부터 from the east 동쪽 from the west 서쪽 from the north 북쪽 and from the south 남쪽 사방에서
데이 그들이 웬덜드 헤맸다는 거죠.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in a solitary way, 쓸쓸한 길에서 데이 그들이 파운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리 어떤 성읍도 to 되어인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는. Hungry and thirsty,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their soul, 그들의 영혼이 fainted, 혼미해졌습니다. In them, 요 them은 그들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 사이 안에서 영혼이 혼미해졌다. Then 그때 they 그들이 cried 외쳤어요. Unto the Lord 여호와께 in their trouble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and 그러자 he 하나님께서 delivered 구출해내셨습니다. them 그들을 out of their distresses 그들의 역경 속에서 and 또한 he 그가 하나님이죠. led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them 그들을 여기 레드 폴스죠.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죠. By the right way. 옳은 길로. That 바로 데이 그들이 might go 가야 할그이 right way죠. 요 might go 할 길이 to a city 그 도시로 of habitation 거주할 바로 그 도시로. 오, that 바로 men 사람들이 would praise 찬양을 the Lord 여호와를 for his goodness 그의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and 그리고 for his wonderful works 그의 놀라운 일들을 to the children of 민, 그 인생들에게 하신. For, 바로, he, 그가, 하나님이죠. Satisfied the longing soul.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을 만족시키셨고, and 그리고, filled, 채우셨어요. The hungry soul. 배고픈 영혼에게 with goodness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거죠. Such as 그러한 사람 이게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시트 앉아 있었다는 게 어디에? In darkness 어둠 속에. 그리고 in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속에. 어떤 상태로 being 바운드 한 상태로, 결박된 상태로, in affliction and iron. 괴로움과, 그러니까 학대죠. 와, 그 철창으로, 쇠고랑 찾고 이런 걸로, 구속된 그러한 상태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Because, 왜 그러냐면, they, 그들이, rebelled, 반역을 했기 때문에, against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contempt, 무시했어요. The counsel, 말씀을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분을. Therefore, 그러므로, he, 그가, 하나님이죠. brought down, 아주 밑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을 with labor, 수고로움 속에. 그리하여 대의 그들이 헤어 다운,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their 유도부사죠. was, 있었는데 나아니니까 그 누구도 없었다가 되죠. 누구죠? To help. 이게 형용사구로
앞에 있는 난을 꾸며주고 있죠. 예, 도울 그 누구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된 그때, 데이 그들이 그때서야 크라이드 했어요. Unto the Lord 여호와께 in their trouble. 그들의 곤경 속에서. 그러자 히 하나님께서 saved 구원하셨어요. 댐 그들을 out of their distresses 그들의 곤경 속에서. 히 그가 하나님이죠. brought them out. 끄집어 내셨다는 거죠. darkness 어두움과 the shadow of death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break 깨뜨렸어요. their bands 요게 뭐 밴드 스타킹 할때 그럴 때이 밴드예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in sundal 강제적인 힘으로 묶어놓은 그런 것들을 깨뜨렸다 는 얘기죠. 대 바로 맨 사람이 우드 프레이즈 찬양하게 덜로드 여호와를 폴리스 굿니스 그의 선하심으로 앤 그리고 폴리스 원더풀 워크스 그의 놀라운 일 to the children of men 인생들로 하여금 for 왜냐하면 he 그가 has broken 깨뜨렸다는 거예요. The gates of brass 동으로 빗장을 친 문을 and 그리고 cut 부셨다는 거예요. The bars 빗장을 of iron 철로 된 in sundal 강제적인 힘으로 whose 어리석은 자들은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because of their iniquity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Because부터 요 because 이두 개의 because는 끼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런 거에 이제 잘못하면은 속기가 쉽죠. 그래서 요 후스가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Are afflicted.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수동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10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